자, 이거 정말 아... 미제 사건이죠. 아, 미제 사건. 미제 사건. 자, 궁금한 이야기 B. 유니버스 화제의 관심사. 오. 우석이 쏘아올린 피숙소 보일러 사건. 아. 보일러 사건. 무섭네. 진범은 과연 누구이며 아, A숙소 멤버들의 생각은?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그 사건 때문에 네네. 한동안 또 저희 사무소가 들썩이지 않았어요. 아, 그 정도로 큰일이었나요? 혹시? 정말 과연 진범이 누굴까?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제 사건. 그렇죠. 네. 보일러를 어떻게 한 거죠? 피숙소에 4명의 멤버가 사는데 네. 자꾸 누가? 보일러 온도를 72도까지 올린다. 찜질방 정도의 온도인데 이거를. 근데 유니버스 앞에서 그 네 명의 멤버들이 다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아... 각자 그 개인 방송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해명을 하는 거. 입장 해명을 했는데 아... 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은 그 한 명 한 명의 그 본인의 감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일단 저부터 하겠어요. 저거 유토라는 친구는 그 보일러를 만진 적 없대요. 아... 워낙 한글로 써 있고 네네. 워낙 만지면 무서우니까 여기서 네. 사실 확인 들어갈게요. 아 네. 아 네. 없다고 합니다. 아, 아, 누구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유토 씨였습니다. 아 네네. 영원 씨. 영원 씨. 네네네. 얘기에 따르면 보일러가 가장 첫 번째로 들어오는 방이어서. 아 네. 온도를 낮게 해놔서 굉장히 더운 방이에요. 그 영원 씨는 네네. 60도로 돼 있으면. 55도, 50도 이렇게 낮추는 멤버였어요. 아~ 자, 그러면 영원 씨는 보일러를 만진 적이 없나요? 만진 적 있죠? 낮추죠. 낮췄다. 알겠습니다. 예은 씨는 그러면 어떻게 만진 적이 있나요? 만진 적 있죠. 오른 저도 있고 낮춘 적도 있고. 아, 괜찮아요. 사용법을 아시네요. 네, 우석이라는 멤버 있습니다. 네네네. 우석이라는 멤버는 여기 껴있으면 안 돼요. 아~ 저 친구는 기계에 잘 못 만져요. 추위도 잘 차지만 네네. 이불을 항상 두개 갖고 있어요. 여름 이불을 그대로 둔 거예요. 기동으로 게으르고 귀찮은 친구예요, 이 친구는. 그래도 굳이 만질 이유도 네. 없네, 귀찮으니까. 혹시 보일러가 어딘지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압니다. 근데 여기서 아, 제 얘기만 하라고 지금 했는데 제가 경험한 게 있습니다. 네네. 샤워를 하고 있는데 네. 누군가가 온수를 끕니다. 암살이 범인 아니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에요. 네. 아, 여기 범죄를 계속 이어간 거 아닌가? 습관적으로 이거 범죄 아닌가? 아~ 저는 아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게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보일러를 만진 사람이 이번이 처음일까? 그렇죠. 합리적인 의심. 그렇죠, 합리적인 거죠. 신원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들었어요. 아~ 어떤 증거죠? 정말 소름이 끼칠 수가 없는데요. 소위 숙소가 있어요. 왜냐면 네. A숙소는 항상 이제 평화로운 보일러를 유지하고 예난이라는 친구가 이제 게임을 하려고 몇 번 놀러 옵니다. 저희가 이상한 점을 파악을 해요. 샤워를 하는데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숙소가 비정상적으로 추워요. 그리고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덥거나 A숙소 멤버들은 1년에 보일러를 딱 두 번 만져요. 추워지기 시작할 때, 더워지기 시작할 때. 신원이라는 멤버가 예난이라는 멤버에게 물어봅니다. 예난 씨 혹시 너가 만졌니? 근데 예난이가 예난 씨가 조사한 예난 씨는 네. 왜 A숙소에 보일러를 만진 적이 있나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예난이라는 친구 굉장히 솔직한 친구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을 그, 거다. 네. 그 예난 탐정에게 그 기회를 한번 주고 싶어. 이거를 치면은 진실해. 네, 진실해. 속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어. 혹시 뭐 누르고 싶나요? 혹시 예난 속마음? 아, 네. 여기 뭐 예나, 팬텀 멤버 예나이다. 보일러는 만져본 적이 있는데, 근데 72도까지 오려 불어. 68도까지 오렸어. 네? 72도까지 오렸어. 72도 저지 아니에요. 있어. 멤버들 샤워할 때, 아이고 우석이 샤워할 때 나. 그냥 제가 그때가 그 약간 유튜브로 머리 카메라 이런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뭔가 저도 한번 이런 거 해보고 싶고 멤버들한테 뭐 해보고 싶고 뭔가 우석이랑 친하니까 베란다에 15분만 잠겼어. 예. 어?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할 테니까 똑똑히 잘 들어 너희들. 장난할 때부터 받아들여졌습니다. 원수를 꾸며서 도망가서 숨어있다 안 보이게 제가 세 번만에 찾았습니다. 찾고 나서 이제 그만하세요. 근데 또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졌어요. 안 그러면 또 차가운 물이 나오니까요. 제 합리적인 추측은 68도가 네.
점점 뜨거워져서 72도까지 올라갔다. 칼러를 받아서 아, 이거. 보일러를 설정해 놓으면 맞아요, 본인이 맞아요. 알아서 조절을 할 때가 있어요. 아, 그쵸, 그쵸. 72도는 범위는 없고 68도의 범위만 있다.